오늘 환경 98쪽인데 97쪽 그 뒤에 끝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앞으로 그 보살님들이 쭉 개성을 이제 많이 이제 설하게 되는데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 그 보살들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자좌의 보살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직도 이제 서론이잖아요. 화엄경의 서론, 세주묘원법 첫품이고 서론이야. 서론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하셨어요. 그 성도 했을 때 부처님의 그 성도한 그 순간 부처님의 정신세계 성도 했을 때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정신세계를 그려놓은 것이 화엄경인데 이제 서론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셔. 그 앉았으면 부처님이 어디에 앉았죠? 사자좌에 앉아있어. 부처님 법상에 앉아있다. 그 법상에서 보살이 출연한다. 출처가 뭐예요? 그때 열애의 사자의 자리에서 중보 묘화와 그리고 윤대 개표와 그리고 제 호유의 이와 같은 일체 장응구에 낱낱이 각각 나왔다. 뭐가 나왔는고? 불찰, 미진수, 보살, 마살들이 그 장흥부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뜻이. 이것도 깨달음의 안목에서 그렇지 뭐 그 당시 무슨 사자자가 그렇게 화려한 사자자가 있었을 것이며 무슨 보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물을 갖다가 그 법상을 장엄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은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풀을 깔고 바위 위에 올라앉았지만은 그 풀이 풀이 아니고 바위가 바위 아니라 화엄경 그 처음에 서두에서 표현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닙니다. 내 안목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안목을 절도 뭐 크게 잘 지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 이전에 내 안목 내 눈 내가 현실을 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보는 그 눈을 바꾸는 거. 그 눈을 우선 바꿔야 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야 사실은.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서 뭐 불사도 하고 무슨 집도 짓고 무슨 길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불교와 세속의 길, 불교의 길과 세속의 길이 길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세속에서는 세속의 안목은 눈에 보이는 현상부터 고치려고 하고 불교는 보는 내 눈부터 고쳐놓는 거예요. 보는 내 눈부터 고쳐놓고 그 나머지 현상은 그저 분 따라서 고치고 인연 따라서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면 그대로 상관없고 못 고치면 그대로 상관없고 고쳐서 잘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편리하게 잘 해놓으면 그건 또 그대로 좋고 이게 불교 안목입니다. 정리하면 사실은 간단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순간에 이 사자자 그 사자자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떤 보살들인가 그 보살들 이름 우리 같이 합성합시다. 보살명 했는데 기명할 해자재 신통왕 보살마살과 내음 보진 보살마살과 중보 광명계 보살마살과 대지 용맹해 보살마살과 부사의 공덕 보진 보살마살과 백목 연화계 보살마살과 근명 음만광 보살마살과 법계 보음 보살마살과 유름 정월 보살마살과 선 용맹 광명당 보살마살이라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중당 무수한 불찰 미진수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출연했다.
그랬어요. 그냥 막 쏟아진다. 그냥 이걸 그대로 액면대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 사자자에서 이와 같은 뭐 이름도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거 가짜가 아니죠. 분명히 이름도 있고 족보도 있고 이런 보살들이 무수히 쏟아진다. 액면대로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두두물물이 전부 보살이야. 두두물물이 보살이고 두두물물이 부처야. 그냥 뭐 그렇게 해보면 간단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사람만 부처고 사람만 보살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법화경 차원에서는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화엄경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두물물이 전부 부처예요. 전부 보살이고. 그래서 그 보살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양웅이라고 해서 공양을 일으킨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인데 이제 공양을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흥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운은 저 운자가 전부 붙었는데 풍성하다,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갖가지 공양 구름을 일으켰다. 우리가 흥공 그러죠. 염불할 때 소위 일체 만이 보화운과 일체 연화 묘향운과 일체 보원만광운과 무변경계 향념운과 일장만이 윤광명운과 일체 열이 악음운과 무변색상 일체 보등광염운과 보등광념운과 중보 수지 화과운과 무진보 청정광명 만이왕운과 일체 장엄 구 만이왕운이라. 이와 같은 등 여러 가지 공양운이 불색에 미진수가 있다. 저 모든 보살들이 낱낱이 다 이와 같은 공양 구름을 일으켜서 일체 도량 중에다가 비 내리듯이 쏟아부어서 그 쏟아붓는 것이 상속부질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저 앞에서는 39중 온갖 그 신장들과 이런 이들이 이제 쭉 법회 청중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또 거기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세주 명품 이제 끝인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자를 이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자자를 이야기하면서 사자자에 보니까 전부 또 보살들이야. 또 보살들이 자기 할 일도 다 해. 나중에 이제 노래로 전부 노래도 한마디씩 부르고 그러면서 그 노래로서 부처님을 찬탄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강강물 흥경용 보살력 천계나무장지에 비로자 나진 법신 신제설본보다나 삼문이 지혜라 구생명이래.